거기 도착하다라는 말, 영어로 할때 arrive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어디 닿는다, 도착한다는 뭐뭐가 뭐뭐 하고 있어요라고 할때 우리가 하고 있어요라고 하니 그렇죠. ing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뭐 ing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말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렇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줄서 있다. 사람들이 줄서 있네? 라고 할 때, There are people lining up. There are people lining u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줄을 서다라고 할때 line up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line up, everyone, line up. 이렇게 말하면 줄 서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Line up, please. 그런데 people are lining up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기 있네라고 하니까 there are people lining up이라고 하죠. 자, 좀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머, 우리 앞에 또 손님이 기다리고 있네요라고 한다면 손님이 있어요. 근데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customer 그다음에 waiting 이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nother customer waiting. There is another customer wait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말고 또 있네라고 할때 another라고 하면 되거든요. There is another customer waiting. 이쪽으로 오고 있는 차가 하나 있어요. 차가 한대 이쪽으로 오고 있네라고 할 때, There is a car coming this way. There is a car coming this way. 자, coming this way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런 말이 됩니다. 뭐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라고 할 때, There is, there are, 그다음에 뒤에 ing을 붙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뭐를 하려면 이만큼 시간이 걸릴 거예요 라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우리는 it를 생각하게 되죠. It's going to take 1 hour.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 1시간 걸릴 겁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자, 시간이나 날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it는 참 필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도착하려면 2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해볼까요? 자, 이만큼이 걸릴 거다. It's going to take 2 hours. 일단 그 말을 먼저 해요. It's going to take 2 hours. 뭐뭐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려면이라고 할땐 to get there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거기 도착하다라는 말, 도착이라는 말이 물론 영어로 할때 arrive라고 한다고 하지만 arrive라는 말은 정말 arrive, depart라고 할때 공항에서 보통 많이 쓴다거나 기차 얘기한다거나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어디 닿는다, 도착한다는 get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get there, to get there, 거기까지 닿는데 it's going to take 2 hours. 다시 한번, it's going to take 2 hours to get there. 라고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이걸 준비하는데 반나절이 걸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반나절은 half a day 라고 합니다. half a day. 그냥 a day 하면 하루 종일인데 반이니까 half a day 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준비하다 prepare, prepare 라고 하죠. 그러니 it's going to take half a day to prepare. it's going to take half a day to prepa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다 라고 하는 거 it's going to take 얼마 얼마 시간, 그 다음에 to 뭐뭐 라고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